야당이 없습니다. 야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은 가만히 있는 소위 가만히 전략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 종식을 요구한다. 청와대와 내각 인사를 즉각 교체하라. 코로나 방역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임대차 보호 3법은 즉각 폐지하고 허구가 입증된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공정경제 3법을 폐기하라. 야당과 협상을 통해 국회의 원 구성을 정상화하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하루속히 단행하라. 왜? 네, 폭정 종식 국민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앞장서는 야당이 없습니다. 야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민단체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분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가만히 있는 소위 가만히 전략이라고 하죠. 그 전략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폭정 종식 국민연대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